나? 나 혼자 있었어. 뭔 소리야, 나 혼자 아침, 오, 야, 야. 진짜 내가 그 가운 입고 잤단 말이야. 가운을 입고 잤어? 가운만 입고 자. 누구야? 집에서. 집에서? 일산 집에 있으면, 본가 있으면. 근데, 근데 느낌 진짜 좋아. 그건 진짜 잘 웃긴 게 뭔지 알아? 입을 딱 펼치잖아? 그럼 여기가 다 그치. 열려있어. 좀 당황스럽지. 그러면 여기가 다 열려있어. 그치. 근데 진짜 좋아, 느낌이. 여러분 꼭 해보세요. 난 느꼈어. 뭘? 난 변태가 아니야. 변태가 아니라고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형이 제일 변태야. 아니, 난 변태가 아니었어. 변태이고 싶은 사람이었어. 형, 이거 비니 맞추기 하세요. 뭘 통해서 그렇게 되나? 나도 홍보샷 개 잘한다고. 몰라. 있어, 그런 거. 어려워. 근데 흑형들이랑 춤 개 쳤네. 춤도 못 추는 새끼. 열심히 몸을 움직였어. 약하게 잘한다. 아, 뭘 앉아서 집에 있었어. 일산 집에. 아, 혼자 잤구만.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. 그리고. 산타. 여러분, 근데 꼭 해보세요. 그 아무것도. 일단 나는 잘 때, 일산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잠옷을 입더라도 팬티를 안 입고 자거든요. 근데 그게 진짜 편해. 근데 어디 갈까 말까 고민해보고. 근데 꼭 해보세요. 아무것도 안 입고 자는 거 좋습니다. 부드러워. 또 엄마가 또 나왔다고 그 침대를 부드러운 부들부들 막 해줬어. 그래가지고 이틀 연속이었으니까 가운을 샀어. 내가 집에 혼자 씻고 슬그머니로 이렇게 몸 닦으면 뒤에는 이제 자 딱히 귀찮으니까 가운을 입어버리면 딱 끝났는데 호텔 바이브로 받은다. 혼자서 집에서 호텔 바이브 느끼고 싶어서. 요즘도 베개텍 만지나요? 너무 잘 만져요. 여러분, 이제 그만할게요, 이제. 호텔 바이브 뭔지 알지? 야, 왜 여기 방송에 와가지고 What the fuck이라고 욕을 해? What the fuck? 진짜로 욕 먹고 싶은 거야? 한번 해줘? 가운 몰라요. 그냥 아무거나 샀어요. 하여튼 그만 날 벗겨 자꾸. 아, 왜요? 좀 여기서 얘기 좀 하자. 여러분, 제가 이기적이지 말라 했죠. 여기 이기적인 얘기가. 아니, 테이크아웃해서 가자. 우와, 콜스 먹고 이거 먹으니까 좋대. 환경을 생각해야지. 안녕. 환경을 생각하면 테이크아웃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이제 그만 뺏겨. 안녕. 말게. 여러분, 12월 6일날 NBA 플렉스 라운지에서 금요일 쇼케이스 하니까 꼭 오세요. 그때 이 친구도 나오고요. 뭐라고? 이 친구도 나와요. 그러니까 12월 6일. 안녕, 이따 심심하면 꼭 줄게. 안녕.